유산. 안녕하십니까, 리에입니다. 자, 아름다운 유산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우리 팀 멤버들이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휴의 본고장 화성입니다. 오늘도 화성에 있는 문화유산 찾도록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발해 볼까요? 네.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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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 네. 조선의 왕릉은 어디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얇을 박자, 돌석자, 박석이 깔려있는 이런 전체를 참배석이라고 해요. 이 윗길은 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좋고 멋있는 건 다 신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훈령이 가는 길 해가지고 여기는 신도라고 해요. 그래서 신도에는 이제 제사 지낼 때 대축관이 축함을 들고 가는 곳이에요. 신이 가는 거니까 어때요? 일로 가면 안 되고, 여기 낮은 길은 임금 어짜 어도라 그래가지고, 임금이 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더 좋겠어요? 어도로 가는 게. 예, 맞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계단의 모양이 특이하고, 그리고 모양 여기랑 여기랑 다르네요. 그렇죠. 예. 여기 계단이 이렇게 정자각 올라가는 계단도 두 개가 있지요. 하나는 이렇게 구름 조각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멋있게 북도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된 소맷돌이 있고, 여기는 소박한 이렇게 3단 계단이 있어요. 여기는 신계라를 가지고 신이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계라 그래서 임금이 다니는 그런 계단입니다. 아버지 사도 세자를 그리며 눈물을 흘렸던 정조대왕. 아버지의 묘를 육릉으로 이장하고 극진히 돌봤던 정조대왕의 효심은 소중한 문화유산의 정신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은 죽음조차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정조대왕은 아버지 묘인 육릉 곁에 잠들면서까지도 죽음을 뛰어넘은 효심의 고귀함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육릉으로 옮기면서 명복을 빌기 위해 육릉 가까이 세운 사찰 용주사. 고즈넉한 용주사로 들어서면 정조대왕의 효심과 맞닿은 듯 마음 가득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여기가 아주 기운이 좋은 곳이고요. 또 왕이 계실 만한 곳이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보세요. 바로 이곳이 이제 호성전인데, 왜 호성전이냐 하면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그 다음에 정조대왕과 그 효의 왕후, 그래서 네 분의 왕과 부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성스러운 곳이다, 그것을 잘 보호하는 전각이다, 그래서 호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주사가 진짜로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호성전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여기는 사도세자의 궁전이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제궁이다, 뭐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부모 은중 경탑. 탑 앞에 서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우리나라 3대 범종의 하나인 용사 범종인데 국보 제120호예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비천상,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 부처님이나 또 천사의 모습이 보이죠? 네. 저런 비천상은 일본 종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종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둥그란 통이 하나 올라와 있죠? 네. 그게 음통인데 이것은 중국 종에도 없고 일본 종에도 없어요. 우리 한국 종에만 있는 특징이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칩니다. 자, 하나, 둘, 셋. 셋.